안녕하십니까, 잿벌입니다. 오늘 다시 K5를 타고 나왔습니다. 충격의 주행. 아, 언덕이 이 영상이 수많은 이제 악플을 받으면서 싫어요가 몇 개냐? 거의 200개가 넘었던 것 같은데. 이게 언덕이냐, 뭐해라, 뭐를 잘못했다, 뭐 장난 아니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그 영상의 논란을 해명하고자 다시 준PD와 함께 K5를 탔습니다. 자, 오늘은 실수하지 말고 네. 찍어보자. 우리 또 구독자분들이 원하셨던 게 차를 보여달라. 왜 너만 찍냐? 지금부터 나 찍지 말았지? 아, 앞에. 나 이제 목소리만 나온다, 이제. 아, 근데 이게 자꾸 거슬리네, 또. 아, 맞다. 이거 향제 거슬린다. 빼자. 야, 또 구독자 말을 잘 들어야지, 또. 자, 된다? 네? 거슬려, 안 거슬려? 안 거슬리지, 이제. 근데 너무 심심하다. 아, 얼굴 한 번씩만 네. 총씩만 찍어줘. 네. 그래도 가끔 나오는 것도 욕 안 먹겠지. 그쵸. 가끔. 저희가 오늘은 진짜 언덕배기를 한번 가볼게요. 진정한 언덕배기. 진짜 요거는 불만 안 나오게끔. 그래서 그 언덕에서 진짜 바로 가는 거 탄력주행 말고 멈췄다가 한번 가볼게요. 아예 정차하고요? 아예 정차했다가 그 언덕이 진짜 어느 정도 높인지 한번 보고 여기 진짜 그냥 한번 올라가보자. 정차했다가 슬슬 과연 얘가 이렇게 부드럽게 올라가는지 정말 다른 말처럼 차 못 올라가는지. 준비, 나 휴지 한 장만 뽑아줘. 네? 휴지 한 장만 뽑아줘. 뽑기요? 아, 형 뽑기 그거 안 된다 했잖아요. 뽑기란 말 쓰면 안 된다니까요. 휴지 한 장만 뜯어줘. 뜯어줘. 그래서 내가 또 크루즈를 한번 해볼게요. 차만 지켜. 일자는 그래도 힘을 움직이긴 한다. 일단 코너에서 한번 다시 찍어보기로 하고. 더 중요한 게 있었어. 과연 명령어로 드라이브 모드 변경이 되는지. 네, 말씀하세요. 스포츠 모드로 바꿔줘. 잘 못 들었습니다. 스포츠 모드로 바꿔달라고. 잘 못 들었습니다. 조용한 환경에서 조금 큰 목소리로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내용의 확인이 쉬워집니다. 차 좀 졸라 빠르게 가게 해달라고. 죄송합니다. 말씀하신 내용의 확인이 어렵습니다. 이건 안 되네요. 냉난방이나 이거 나 진짜 이거 너도 안 해봤지? 네. 나 궁금하긴 해봤어. 말씀하신 내용의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. 아, 말 맞네. 버튼을 누르고 다시 실행해 주세요. 이건 된대. 그때 오이 공지 때는 이제 나 한번 또 아, 좀 쓸쓸해. 아, 지금 너무 많이 붙였어요. 아, 그래? 좀 쓸쓸한 것만 나오게 계속. 아, 좀 쓸쓸해가지고. 쓸쓸해가지고. 오이공지 때는 코너에서 잘 못 읽었잖아. 네. 여러분, 그때 한 두어 번 정도 그냥 차가 옆차선을 훅 가버리더라고요. 이따가 코너에서 크루즈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고, 명령어로 스포츠 모드 변경은 안 되네요. 그때 그냥 졸려 정도만 돼요. 종료시키는 거. 아, 그것도 뭐 피곤하다고 말을 해야지 이 새끼야, 이것도 있던데 댓글에서. 아, 진짜. 졸려가 뭐냐. 아, 피곤하다고 해야지 새끼야. 네, 말씀하세요. 피곤해.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. 크루즈를 다시 켜서 코너에서 잘 가는지 차선을 읽는지. 코너 워크. 快 왼쪽으로 돌아 돌려줘야 돼. 아니면 박어. 오, 돈다. 여러분, 진짜 잘 돼요. 야, 520D보다 훨씬 잘 돼. 오, 차이다. 자, 저번에 찍었던 그 문제의 언덕입니다. 또 그런 댓글이 있었어요. 리어카도 올라가겠다. 리어카 준비해왔냐? 네. 뭐니? 네? 일치 원하지. 리어카, 오늘은 제가 언덕 한 두 군데 정도를 조사해왔는데 거기 언덕을 멈췄다가 다시 한번 올라올게요. 진짜 이제 더 이상의 논란은 종결. 자, 이제 우리 그 가천대 옆에 언덕을 한번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여길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그래서 여기서 정차를 한번 한 다음에 천천히 올라가다가 밟아보자. 어떻게 올라가는지. 그 컴포트 모드로 해가지고 한번 평상시 내가 실제 이 언덕을 올라간다 생각하고 올라가 보겠습니다. 간다. 렛츠고. 이제 옆에 차 하나 지나가고. 오, 야, 차 뒤로 뒤집어지는 거 아니냐? 오, 야, 이거 진짜. 여러분. 잘 올라가는데요? 잘 올라가지? 네. 뽑기? 뽑기 쓰지 말라고! 뽑기 쓰지 말라고! 뽑기 선물. 오우, 잠깐만. 오, 괜찮은데? 오우. 이제 이 정도면 잘 올라온 거 아닌가요? 지금 요 영상에서도 되게. 몇 개나? 네.
와 저기 진짜 진짜 깊다. 저기 지금 우리 와 여러분 저기 어떠십니까? 다들 스키장 가고 있습니다. 와. 야, 저 정도면 챔피언 코스 아니야? 놀란 종결이다. 놀란 종결이다 진짜. 와 여기 어디야? 와 장난 아니다. 진짜 진실 갑니다. 자 고 렛츠고 간다. 멈췄다가 오. 자 스키장을 반대로 걸어 올라간다. 차 야 진짜 차 뒤집힐 것 같아. 냄새 확 나. 오 장난 뭐야 엄청. 오 야 이 차 야 안 돼. 우리 너무 잘 나가네. 아니 근데 장점만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. 오. 여러분 근데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되고 되게 잘 나가요. 어. 진짜 실망. 아니 막 진짜 못 올라간다는 막 그런 댓글들이 또 있더라고. 아 잘 안 올라가는데 왜 잘 올라간다 그러냐. 어 되게 잘 올라가는데. 형님 그 저번 영상에 그 충격적인 리뷰라고 해놨잖아요. 근데 그거 욕 엄청 드시던데 예. 왜 썸네일 그렇게 했어요?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욕 하도 먹어서 배가 불러 이제. 내가 왜 나름 왜 충격적이라고 했었냐면은 하여튼 이건 이렇게 해도 욕은 먹을 테고 그냥 다른 유튜버들도 다 충격 써보길래 나도 한번 써봤어. 죄송합니다. 어쨌든 같은 1600cc인데 너무 다르잖아. 그냥 그거 써봤어. 아까는 언덕 밑에서 정지했다가 한 방에 올라갔잖아. 그러니까 이번에는 언덕 중간에 멈췄다가 다시 올라가 보자. 이건 좀 떨리냐? 못 올라갈까 봐. 네. 자, 지금 일단 한번 멈췄어. 다시 간다. 일단 요 언덕은 통과. 그리고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는 거 좋다. 자, 뒤에 차가 오고 있나? 가고 있다가 자, 이제 가속을 좀 받았다가 이제 자, 여기서 한번 멈출게. 간다. 오오오. 뭐야 바퀴였더라. 아 확실히 멈췄다 가니까 이거는 근데 다른 차도 똑같은 것 같은데 그치? 멈췄다 가니까 장난 아니다. 이거 안 올라가는 거예요? 아니 한 번만 다시 멈춰볼게. 간다. 안 올라가는 거는 아닌데 이거는 근데 다른 차도 똑같지 않을까? 이거는 다 그럴 것 같은데 모든 차들이 저 정도 언덕에서 멈췄다 올라가면은 여기 마지막 최종 한번 하고 네. 종결 짓자. 최종 언덕 여기 간다. 여기 어때? 여기 괜찮지? 여기 괜찮지? 네 간다. 간다? 응. 자 가다가 이 정도에서 한번 멈춰줘. 그 다음에 간다. 살살 밟아볼게. 이번엔 살살 살살 살살은 잘 올라가고 세게 잘 올라가. 자, 엄청 잘 올라가. 어쨌든 여러분 요 정도면 진짜 잘 올라가는 거예요. 뭐 이 아까 같이 중간에 멈추면은 다른 차도 다 그 정도. 만족하지? 준피대? 네. 어. 저런 언덕 올라갈 일이 없어요. 그리고 저렇게 멈췄다 갈 일도 별로 그렇지, 없고. 없는데 네. 그래도 이제 더 이상의 논란을 종결시키기 위해서. 자, 여러분 그다음에는 이제 또 궁금했던 게 여러분 뒷자리 승차감 어떠냐 물어보셨고 그다음에 이 차 장점 말고 단점 좀 얘기해 달라 물어보셨는데 오케이 그것도 한번 보여줄게요. 자 이것까지 또 해줘야지 그치? 자 이제 우리 또 구독자분이 원하셨던 뒷자리 승차감이 어떨까? K 기아 5시리즈의 오른쪽 뒷좌석 회장님 자리에 딱 앉았습니다. 같은 1600cc는 또 티볼리랑 비교할 때 타본 게 그거니까 통통 튀는 느낌 없어요. 편안해요 되게. 당연히 막 엄청 막 회장님이 앉듯이 그렇게 편하지는 않은데 장거리 갈만해요. 제가 스키장 애들이랑 갔을 때는 그냥 개꿀잠 자더라고요. 개꿀잠? 네. 운전하고 있는데 거의 그럼 그게 1시간 정도 운전이지? 그쵸 거의. 뒤에서 그냥 꿀잠 잘 정도면은 진짜 편한 거 아닌가?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뒷좌석도 탈만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사도 될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이제 키가 크다 보니까 그러니까 공간도 되게 여유가 있어요. 근데 여기 사이가 좀 많이 남다 보니까 여기가 길면 길수록 편하잖아요 또 이렇게. 근데 시트 길이가 긴 편은 아니어가지고 그냥 엉덩이만 바닥에 찍고 있어서 초장거리 운전 할 때는 이제 불편할 수도 있어요. 근데 뭐 웬만한 차들이 다 엄청 길게 타면은 또 불편하니까 뒷자리 점수 한 70점 됩니다. 그 다음 우리 이제 정말 실차주인 준피디에게 우리 이제 구독자분이 아니 이렇게 다 장점만 얘기하면 어떻게 하냐 단점을 얘기해줘야지. 그래서 준피디 네. 진짜 단점만 얘기해봐. 장점 얘기하지 말고. 일단 첫 번째로 옵션 질러로 장난을 너무 쳐놨다. 옵션 질러 왜? 네. 왜?
지금 거의 포르쉐야? 이게 제가 그래도 옵션을 꽤 많이 넣었잖아요. 어. 두 개인가 빼고 다 넣었는데 지금 그 커넥티드 그거를 안 했다고 이게 지금 와이퍼가 자동이 안 돼. 다 손으로 일일이 조정을 해야 돼. 그리고 일단 이 여기 에어컨 이거 조절하는 게 온도 조절할 때 아 터치식? 터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직관적이지가 않아서 약간 불편해. 시트가 되게 색깔이 잘 망가지는 색깔이라 그래야 되나? 그쵸? 자, 원래 근데 요 색깔이 네. 관리가 어려워. 네, 관리가 어려운 색깔. 어, 우리 같은 일반 막 세차 잘 안 하는 남자들이 그쵸? 막 타잖아. 네. 금방 들어오죠 사실. 그 디자인적인 부분에서는 여기 갈색이 약간 거의 우드? 네. 20대한테는 조금 아쉽지 않나? 살짝 꽃이 나지 않나? 내가 봤을 때 단점은 진짜 바람소리 많이 들어온다. 아 그래요? 어, 밖에서의 차 소리와 바람 소리 이런 게 좀 많이 들어와. 이 얘기를 하면 이 차가 안 팔릴 수 있다. 글쎄요. 옵션질 이게 제일 큰 것 같아요. 거의 포르쉐급 옵션질이다? 네. 그 때문에 약간 구매자들한테 반감을 많이 받고 반감을 많이 샀다? 네. 아까 전에 폐차를 안 해서 제가 아까 이 트렁크 열고 닫는데 진짜 손 이렇게 했어요.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하고. 그리고 제일 큰 단점 질 로고. 근데 이제 마트도 좀 이뻐 보이는 것 같아. 좀 이쁜 것 같아. 아 그래? 네. 차주가 되고 나니까 네. 또 보호하게 되지. 네. 어쨌든 제가 저번 그 충격의 주행에 이제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왔고. 아 뭐해 형님. 아, 나와. 마지막 인사하잖아. 제가 준PD입니다. 아, 마지막 인사하잖아. 아 오늘 K5 주행. 아 텐션 좋다. 언덕 주행. 논란 종결. 그렇지 종결. 충격의 주행. 어쨌든 제가 보니까 언덕 잘 올라가고 뒷자리 탈만하고 오늘 저거 눈에 거슬리는 거 없앴고 그다음에 오늘 나랑 골고루 찍었지? 네. 단점. 나 나랑 네. 차랑 골고루 찍었고 단점 얘기했고 아 리어카 준비를 못했지. 리어카 다음에 준비하고 그다음에 단점 아까 다 했고. 그쵸. 우린 딜러가 아니고 그 정도인가? 그 정도. 어쨌든 오늘 논란 해결을 위해서 또 최선을 다했습니다. 또 악플과 오류가 있으면 또 글로 달아주세요. 또 컨텐츠 하나 뽑아내게. 이상 제뻘이었습니다. 너 마무리. 이상 준PD였습니다.